한국 KF-21 전투기 연구소의 요청. 500대 생산 한꺼번에 검토 진행한다. KF-21 54차 비행기 미리 모두 공개되어 한국인 기술진들을 탐내는 중국 일본 상황.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비행시험은 2026년까지 계속된다. 이후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이날 첫 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천기지 등에서 KF-21 비행시험이 이뤄진다. KF-21 비행시제기 600과 약 2천여 회에 걸쳐 비행한다. 통합시험팀, CTT, 과 공군, 개발업체 등이 비행을 주관한다. 시험비행 조종사는 공군 조종사와 체계 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조종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비행시험 때 확인할 내용은 항공기 안전성 확인, 고도속도 기동 능력 확장, 비행 성능 조종 특성 항공전자 세부 계통 검증, 중거리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발사 시험 등이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내년 후반기에 내려지고 사업 종료일은 2026년이 될 예정이다. 추가 무장 시험, 블록은 2026년부터 이뤄진다. KF-21은 이번 첫 비행 때 미티어, METEOR,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한 무기다. 미티어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4.5, 사거리는 200km 이상이다. 아시아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쓰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KF-21에 장착될 공대지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LCM 2차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다. 이 미사일은 적의 대공 위협 지역에서 벗어난 원거리에서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로 개발된다. 군은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 마하 2.5 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KF-21에 장착할 계획이다. KF-21 대량 생산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뤄진다. 현재 계획된 생산량은 120대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공군 장기 운영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 사업부문장 유광수 부사장은 지난 2002년 TO-11 꿈을 이뤘고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 며 이는 국내의 수많은 개발 엔지니어와 숙련된 생산인력의 피와 땀이 배인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유 부사장은 오늘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비행이 끝이 아니다. 라며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완벽한 보라매를 만들기 위한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F-21 보라매 전투기 최초 비행의 의미와 기대. 지난 7월 19일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전투기가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비행 모습이었다. 파일럿 안준현 소령은 조종관을 당겨 KF-21 보라매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KF-21의 최초 비행은 전투기의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시작된다는 이정표라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앞으로 KF-21은 2천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시험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비행시험 과정을 통해 KF-21의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 등에 납품할 기체들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돼 순차적으로 전력화된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은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뿐이다. 첫 비행 성공을 계기로 KF-21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본다.
먼저 KF-21의 심장인 엔진은 GE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2016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엔진 파트너로 선정된 GE는 2020년 5월 첫 엔진 2기를 인도했고, 2022년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F414 GE-400K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를 출고했다. 앞으로 GE는 KF-21 보람의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 GE-400K 엔진 240기와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GE 2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높은 초기 출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자랑하며 약 20%의 출력 향상이 가능하다. 특히 F414의 단순하고 모듈화된 설계는 정비의 신뢰성 및 용이성을 극대화하여 가능한 가장 적은 소요 비용과 유연한 정비 성능을 제공한다. F414 엔진은 KF-21 보라매의 동력원이자 미 해군의 보잉 F-A18E, F 슈퍼 호넷, 보잉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브의 그리핀 JAS-392F, 인도 테자스 마크 2 전투기,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나사, 위 X-59, 콰이어트 슈퍼소닉 트랜스포트, 위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이다. 현재까지 1750기 이상이 인도되어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F414 GE-400K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최대 탑재 무장 중량 7,700kg, 마하 1.83 속도, 그리고 약 2,900km의 작전 반경 성능을 갖추고 있다. 탑건 매버릭의 주인공이기도 한 F414 엔진. 미 해군의 젊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탑건 1편은 1986년에 공개되어 흥행에 성공하고 이듬해 아카데미상의 주제가상, 음향상 그리고 음향효과상, 편집상 후보에 오르고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사운드 엔지니어링에 의해 더욱 강한 인상을 주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다. 후속작인 탑건 매버릭은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의 바람과 착함이 반복되는 시작 장면부터 관제실 바로 옆을 날아가는 전투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관객들을 집중하게 만든다. 이처럼 현실감 넘치는 엄청난 사운드 작업에 70년 넘게 미 해군의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해온 GE 항공이 기여했다.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의 GE 항공 오하이오주 테스트 시설을 비롯한 여러 시설에서 녹음한 실제 항공기 엔진의 사운드를 바탕으로 음향효과팀은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GE. 지난 9월 중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폴란드 군비청과 약 30억 불 규모의 FA-50 전투기 48기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다재다능한 훈련기인 T-50 계열의 경전투기 버전인 FA-50 전투기가 거둔 경사다. FA-50 전투기에는 미 해군의 F-A-18 호넷 등에 사용되어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GE F-404에서 400기 엔진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개량시킨 GE 위 F-404에서 100기 엔진을 장착되어 있다. 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조종하는 항공기 블랙이글 T-50B 에도 GE F-404에서 100기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현재 T-50 계열 항공기의 엔진은 국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GE는 한국 기업 및 고객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및 부품 생산, 유지보수 관련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F414 GE-400K 엔진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현지화를 통해 생산된다. 군 블랙이글스 빅토리아주에서 호주 특수비행팀과 우정비행.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호주 공군 특수비행팀 룰레츠, 호주 빅토리아주 해안명소 12사도 바위 301대 우정비행.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23 호주 아발론 국제에어쇼 참가. 공군은 27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호주 공군 특수비행팀 룰렛와 우정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2023 호주 아발론 국제에어쇼 참가해 대한민국 공군력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며 28일 개막식에선 단독 에어쇼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호주 공군과 양국 간 우호증진과 성공적인 에어쇼 비행을 다짐하기 위해 빅토리아주 주 해안명소인 12사도 바위 상공 일대에서 블랙이글스와 룰렛츠는 우정비행을 펼쳤다. 우정비행 후 블랙이글스는 룰렛츠 팀의 블랙이글스의 T-50B 항공기를 소개했다.